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봐야 될 텐데 오늘 잠시 후에는 또 오건영 부부장이 출연을 하거든요. 아마 많은 팬분들이 계실 텐데 잠시 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조금 빠졌습니다. 네. 네. 주말 해외 증시 상승 영향 때문에 시초가 부분은 뭐 코스피 기준 10포인트 언저리 상승한 2,718포인트 수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장중에 사실 오늘은 별 재미가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뭐 강보합, 약보합권 계속 오가면서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 증시 전체로는 큰 이슈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시 15분경 중국의 이제 3월 최우대 금리 동결 발표가 났는데 최근에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다소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요. 2개월 연속 동결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다소 좀 실망감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헝다그룹의 이제 거래 중지 소식이 있었는데 뭐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중지됐다는 보도도 다소 조금은 뭐 소폭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이 조금 돈 푸나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네. 않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약간 실망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일까지 국내 수출 10% 증가 소식이 있었는데 일 평균 26% 증가를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무역 수지가 20억 달러 역시 이제 적자가 나오고 이게 이제 원자재 수입 비중이 증가되면서 이러면서 결국은 다소 이제 환율에 또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잘 버티던 시장이 한 10시 20분경쯤 되니까 이 장중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하락 돌파하면서 낙폭이 조금 확대됐고요. 다만 이제 10시 30분경에 사우디 아람코가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증산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시장에 별로 영향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 106달러 선 정도 거래가 되면서 3%대 유가 상승이 계속 지속됐고요. 2700포인트 전으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오후 2시경에 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됐고요. 외국인들은 양시장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4915억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663억 매도 그리고 선물도 2772억 정도 매도가 됐고요. 기관은 거래소를 3346억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그나마 111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선물은 1005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뭐 서비스나 전기전자 운수창고 매도가 우위였고 다만 이제 좀 소형 업종 중심으로 소폭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게임이나 뭐 제약업종 중심으로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장비와 2차 전지를 일부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오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종이 플러스거를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일부 정유주라든지 비철금속 등이 강했습니다. 오후까지 오른 것은 뭐 곡물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고 그 외에도 뭐 음원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 그리고 테마공원 조성 관련된 뭐 용산기지 쪽으로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네. 소식 때문에 관련된 뭐 테마주들이 다소 좀 움직였던 날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 3일 연속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좀 보면 수급만 본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300억 매수 그리고 기관이 6,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5,400억 매수 기관이 4,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지수를 돌린 것이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조합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데 기관들은 최근에 지난주 3거래일 동안 대부분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이 양시장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종목별 테마 장세가 뭐 중소형주 중심으로 다소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좀 만들어졌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연속 상승 이후에 다소 좀 새로운 좀 동력이 좀 필요하다는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의 반등은 뭐 호재에 의해서 이제 올라간 게 아니라 악재 진정 때문에 올라가면서 기술적인 반등의 의미를 좀 둔다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게 많았고 특히 이제 양시장 ADR 그러니까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 비율도 120 부근까지 올라와서 다소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술적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소 조금은 최근에 기술적인 뭐 저항선을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판 게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환경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주가가 사실은 미국도 매파적인 분위기입니다만 올랐었고요. 네. 국내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올라왔는데 뭐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료, 그다음에 뭐 테마파크, 그다음에 뭐 농업, 조림, 비료, 수산 뭐
그 뭐 공원 조성 관련주, 네. 그다음에 뭐 LPG 관련된 6개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실적 베이스는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 관련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전쟁 관련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테마를 조성하면서 돌면서 이제 주가들이 뭐 어떤 종목들은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뭐 상한가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네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펀더멘탈리 주가가 뭐 어떤 실적이 좋아지면서 막 가는 거를 좀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그러지는 않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조금 테마 쪽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순환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를 보통 볼 때 제일 대표적으로 보는 주식은 삼성전자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소위 이제 업황에 호재가 생겨서 시장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몰리게 될 때 통상적으로 종목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지수 대형주가 좀 쉬어가면서 이제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 이제 종목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조 정도 시총되는 기업에 네? 주식을 시장에서 1%를 팔았다고 하면 3조 원의 유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3조 원의 유동성들이 개별 종목에 2-3천억대의 주식으로 갔을 때 이 3조 원이 똑같은 3조 원이라도 삼성전자를 살 때는 시장에 한 1%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 3조 원의 현금 흐름은 사실 3천억짜리를 10종목 살 수 있고 네네. 300억짜리를 100종목 살 수 있는 수급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지수 대형주들이 좀 갇혀 있을 때 종목장에 좀 대비하자 이런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수가 바닥에서 반등하다가 이제 뭐 코스닥 기준으로 뭐 910저리에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네네.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좀 만들면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황들은 지수 베팅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라는 네. 의견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뭐 살 돈들이 좀 생겼다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침 사야 될 1순위 종목 중에 지수 대형주들이 1순위가 되면 이렇게 생긴 현금들이 다 지수 관련 때 뭐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몰릴 텐데 그런 환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총이 가볍고 네. 유동성에서 자유로운 종목들 중심으로 네. 매기가 당분간은 조금 더 확산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업종들, 어떤 테마들이 좀 더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지 그거 한번 좀 설명 주시죠. 네, 뭐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테마주 중심의 순환매가 강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실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 같고요. 기존에 뭐 갖고 계시던 종목이 올라가면 모를까 급등하면서 막 따라가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강세를 나타냈던 쪽은 뭐 사료나 농업 비료 그리고 그 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뭐 조림 산업 그다음에 뭐 그 도시가스나 육계 그다음에 뭐 LPG 수산 소매 유통, 뭐 마켓컬리 관련 쪽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반짝이었던 한날 하루였고요. 약세로는 뭐 인터넷 대표주라든지 건설 대표주, 해운,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 그리고 원자력 발전, 바이오시밀러 이런 관련 주들이 이제 약세 테마를 보였는데 우선 지금 오늘 가장 핫했던 게 이제 농업이나 사료 비료 이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때문에 뭐 곡물 가격 뭐 폭등은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그 기준 소맥 선물 가격이 지난 17일 기준입니다. 그 지난해 말보다 42.46% 급등을 했고요. 같은 기간 옥수수 선물 가격도 21.18% 뭐 상승한 걸로 보이고 대두 선물 가격도 25.56% 급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지금 하나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 제가 갖고 온 것이 이제 북미 비료 가격 추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치솟고 있는 모습이 네네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북미 비료 가격 추이를 이렇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쪽에 하나 원인이 또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일 현지 시간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북미 쪽에 철도업계 화물 운송 순위에서 6위에 올라와 있는 캐나디언 퍼스픽 철도가 이제 운영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임금 등의 처우 문제 때문에 네. 노사 협상이 공전하면서 직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돌리는데 이 캐나디언 퍼스픽이 운영하는 철도망이 약 2만 킬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캐나다를 횡단하는 철도망과 함께 미국 중부 시카고와 그리고 동부 뉴욕까지 연결되는 철도망인데 이게 캐나디언 퍼스픽 운영 중단이 북미 지역의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 비료 공급에 작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캐나다 서부에 그 서스케치원이라는 주가 있는데 세계 비료 업계 1위 기업인 뉴트리엔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칼륨 비료의 원료인 탄산 칼륨이 생산이 되는데요. 이게 캐나디언 퍼시픽이 이제 뉴트리엔이 각국에 수출하는 탄산 칼륨을 한국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주요 탄산 칼륨 생산국인 러시아나 뭐 벨라루스가 있는데 수출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각국의 비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역시 중소형들 중심이죠. 현대사료나 한일사료, 뭐 미래생명자원, 뭐 선진, 대동, 뭐 효성OMB 이렇게 사료나 비료, 농업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지난 18일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변경하는 변경 공시가 나오면서 일단 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까지 상한가를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런 테마주를 계속 돌면서 사실은 뭐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곡물의 주요 생산지죠. 그래서 소맥과 옥수수의 생산 비중 같은 경우는 각각 14%하고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리 이제 비중을 따진다면. 근데 수출 비중이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26%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16%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최근 러시아가 6월 말까지 밀이나 보리,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을 중단을 결정했고 여기에서 이제 곡물들이 급등세를 3월 들어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소맥과 옥수수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1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이고요. 현재 사료용 소맥의 경우에는 7월 말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에는 6월 중순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 물량까지 포함하면은 각각 그 23년 2월 말과 23년 7월 말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도 일단 추진 중이어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준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곡물의 투입 시기가 보통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매입 시기 대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래깅 효과,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할 수 있다 보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음식료 업종이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뭐 당연히 음식료 업종들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하고 좀 패턴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보신다면 지금 1차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금 2006년에서 2008년 동안에는 신흥국이 굉장히 수요가 증가되면서 기상이변이나 국제유가 상승이 주 원인이 되면서 많이 올랐고요. 2차 에그플레이션 때는 2011년하고 12년도 정도였는데 주 생산국이 이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생산은 감소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가 모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고가 부족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폭등했는데 최근에 이제 곡물 재고율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몇 년간 등락을 반복하면서 재고율은 오히려 다행히 완만한 상승세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곡물 재고율이 가장 하락한 소맥의 경우도 최근에 10년을 놓고 보면은 재고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좀 낮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재배 면적을 증가시킨다면은 곡물 가격 하향 안정화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면 최근에 주요 곡물 가격 추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대두도 많이 올라왔고요. 옥수수도 많이 올라오고 쭉 올라오고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재고율입니다. 아, 잘못 띄워주셨거든요. 네, 예, 이게 곡물 가격 추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 네. 거 보여주시면 재고율입니다. 예, 재고율이 전반적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2014년 이후로부터 쭉 보시면은 최근에 다행히 그래도 재고율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나면서 가격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곡물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음식료 가격 인상이 어떻게 보면 네.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지난 음식료 업종들이 4분기 정도부터 이제 사이클이 이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돌입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가격 인상을 충분히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업체 뭐 그런 것
것들 대부분 다 뭐 농심이나 뭐 CJ제이제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야기되는 거고 수입 원재료 비중이 다소 좀 낮으면서 곡물 가격 변동에서 다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뭐 주류 이런 쪽이 다소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뭐 맥주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팔릴 거다 이런 부분이 다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료 업종 이렇게 조금은 차별화돼서 보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 음식료 업종을 보실 때 제일 특징적인 게 이게 음식료 특히 이제 공산품 완제품 같은 경우는 완제품 가격은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반면에 원재료 가격은 사이클을 그리고 움직입니다. 네네네.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데 결국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소비자 가격과 그 사이클을 그리는 원재료 가격 사이의 스프레드가 이제 음식료 업체들의 마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음식료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명분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 보통 그런 의사결정들이 이제 원재료 가격 인상기 같이 이루어지게 돼서 그 계단식으로 한번 올라간 가격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시 내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네네. 뭐 할인을 하거나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할지언정 소비자 가격 자체가 내려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작황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찌됐건 그 작물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서 공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있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원재료 가격 올라가는 시기에 음식료는 사실 좀 중장기로 공부를 해두시면 네. 계단식으로 올라간 소비자 가격과 사이클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이제 만날 때 그때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요번에 추가 가격 인상 여부를 좀 보시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공부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예를 들면 뭐 식품마다 굉장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라면 회사라고 해서 밀가루가 뭐 50% 올랐다고 라면값을 50% 올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라면에 그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뭐 50도 안 되겠죠. 한참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하여튼 차이들을 잘 이용 하여튼 그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식품 회사들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대체로 그 곡물가가 막 위에 올라 있을 때가 조금 좋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마진 자체는 곡물가가 오르고 한 3개월 정도는 단기적으로 축소됐다가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가격은 제품 가격 올려 놓고 곡물가 안정화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는 네. 구간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음식료 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회사들의 명분이 있을 때 네. 최대한 가격 인상을 시도하려는 흐름들을 보일 거고 실제 그게 한 작년 4분기 정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품별로 그걸 좀 발라서 잘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자꾸 제가 이제 전 국민께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생각이 나고 자꾸 제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자꾸 목소리에 이렇게 좀 무게가 아니 700% 내려면 그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700% 자, 실제 보면은 이제 네. 우리가 공급단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요단을 잘 보면요. 돼지가 중국의 돼지 수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돼지 열병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네네. 그 뒤로 돼지 디맨드가 급감합니다. 중국에서. 왜냐하면 그게 사람한테도 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전이는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그래서 돼지가 옥수수에 엄청난 그 수요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 그 수요가 네. 이제 굉장히 그 고점에서 딱 슬로우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수요는 뭐 사실은 음식료 수요라는 게 갑자기 우리가 막 배가 엄청 고프진 않잖아요. 전쟁 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공급단의 이슈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공급은 해결된다고 보고 단기간에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냉정하게 보긴 봐야 되고 아까 이제 라면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라면의 주된 곡물은 팜유랑 소맥이거든요. 네. 전분이라고 하는데 이 전분은 대한제분이나 CJ 같은 회사에서 올리지 않으면요. 농심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농심을 왜 이렇게 뺐냐면 걔네들이 올린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대한제분에서는 올릴 지금 당장 올릴 그게 없더라고요. 인텐션이. 왜냐하면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회사는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6개월 1년 가면 올리겠죠. 하지만 이제 팜유랑 전분의 어떤 그 농심에 갖고 있는 원재료는 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자재가 더 많아요. 스프가 네. 제일 크거든요. 네. 근데 스프를 만드는 회사는 농심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효율성을 좀 살릴 것 같고 네. 나머지 부자재가 문제예요. 오히려 그 알루미늄값 이런 거 오르면서 이제 껍데기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음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보다는 그런 어떤 그 페트 가격 이런 것들이 약간 더 문제는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주류 회사 같은 경우는 주정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에 가격을 올렸지만 정가를 했고 이제 보리인데 보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자유로운 게 주류 쪽이 네네. 좀 자유롭고 아. 그다음에 이제 라면 회사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근데 딱 봤을 때 밀가루가 급등하니까 가장 팔고 싶은 게 라면 회사였던 거죠. 네. 아,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공급단, 수요단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뭐 원재료 투입 그 기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레깅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원재료가 오른다는 게 뭐 내일 당장 그게 원재료가 실시간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6개월 정도 레깅 기간을 두고 이제 그 사이클이 이제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솔프로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할 때 원재료가 뭐 급등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 가격을 인상했는데 원재료가 짧은 시간에 그게 빨리 빠져버리면은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확 생기거든요. 그러면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네. 거기서 이익단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그래도 뭐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좀 반짝이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다소 좀 강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에서 뭐 테슬라나 리비안 등의 뭐 전기차 관련주가 강세가 이루어서 업계 우려로 작용됐던 원가 상승이나 그다음 유럽 전기차 생산 차질 등의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지 않느냐라는 분석 때문에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가격을 굉장히 올리고 있죠. 상품 가격을 그래서 네. 다소 좀 자신감 있게 지금 정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완성차가 그러니까 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얼마나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정가를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보여주시면 그 한국의 EV 배터리 점유율이 아마 바닥권을 진입하면서 예, 2023년 정도 이후에는 이제 상승세로 같이 올라오고 있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역의 관계로 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캐파 기준으로 조금 이제 분석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약간 그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니켈 가격 급등 때문에 또 이제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 좀 비정상적인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포지션 정리 때문에 많이 급등했 어떤 뭐 이슈가 있어서 니켈은 다소 이제 빠지고 있는 국면이고 센티적으로도 그래도 이제 빠지는 부분에서 좀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점유율 같은 부분은 최근 니켈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뭐 결국은 LFP 관련된 중국 업체들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LFP가 마냥 싼 것도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각 그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LFP도 상대적으로 같이 굉장히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니켈 관련해서는 그 니켈 가격이 급등하니까 국내 업체들 소재 업계가 되게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중국 업체들이 LFP를 많이 하니까 이쪽 네.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말이 나오지만 사실 LFP 관련된 쪽도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LFP 관련된 쪽을 우리가 뭐 너무 심도 있게 뭐 그쪽으로 뭐 쏠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같이 올라가는데 약 그 한 20% 정도 이제 소재 관련 쪽이 올라가면은 그 전기차 가격 상승률이 한 5%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한 20% 급등하더라도 가격을 한 5% 올리면 이게 가격 증가가 된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가장 뭐 지금 현재로서는 잘 팔고 있는 업체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지금 아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이 가격 증가가 이루어지겠다는 점도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해외 나갔다가 해외 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더 이상 이제 자가 격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소식 들리면서 항공 뭐 여행 업계도 아침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역시 뭐 리오프닝 쪽은 방향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TV 많이 보시면은 이게 현지 뭐 특파원들이 그러니까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1박 2일로 현지에서 이렇게 여행을 대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TV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TV 보시면 거의 대세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 뭐 태국 이런 데 현지에 계신 한국 분들이 현지를 1박 2일로 대신 여행을 해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보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여행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여행 예약률로 보신다 하더라도 아마 가격 증가가 꽤 많이 되더라도 뭐 유류 관련된 할증료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행을 충분히 이제 가격을 주고 가겠다. 그리고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서 좀 약간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어디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 증가가 초기에는 굉장히 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여행 쪽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담인데 네. 그 요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원체 많잖아요. 네. 이제 제 주변에도 보니까 보통 뭐 아이들 학교 가서 걸리면 온 가족이 다 걸리는데 한 번씩은 다 걸렸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제 주변 친구들이 그 온 가족이 다 걸린 집들은 대부분 다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미 우리는 됐다. 항체는 생겼고 갔다 오면은 이제 그 격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제 주변에마다 한 두세 집 정도가 온 가족 걸린 다음부터 이제 해외여행 준비하려고 항공권들을 바로 검색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뭔가 그 리오프닝 쪽은 수요 자체는 확실히 좀 많이 쌓여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한 2, 3년을 그쯤 거의 못 간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이제 통계로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으로 쓰는 항공권 포함 돈이 1년에 한 6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그 돈을 어떻게 썼어요?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명품도 사시기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뭐 가전 가구 이런 거 바꾸시면서 차 바꾸. 내수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풍요롭게 이제 소비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내수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던 기억인데 네. 이게 만약에 또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그쪽으로 쓰인다고 하면 약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바뀔 수 있는 소비 여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사적 모임 인원도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 등 다소 완화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거기 때문에 아까 주류 관련 쪽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항공이나 여행 면세점 등 다소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TWA 홀딩스나 모두투어, 하나투어, 글로벌 텍스프리, 뭐 롯데관광개발 등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었던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가 2년 만에 주주 제안을 하면서 2년 만에 주총표 대결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되면서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마트나 신세계, 뭐 롯데쇼핑 등 소매교통 테마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안 발효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개선 기대감이 이제 있는데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한 11시 정도까지 조금 늘린 시간을 늘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마트 관련된 분석을 좀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괜찮은 것은 온오프라인 공이 이제 양쪽으로 굉장히 양호한 성과가 있었고요. 셋닷컴 유료 멤버십 구체화했다는 기대감이 있고 또 실제 이마트 쪽에 연결로 잡히는 그 스타벅스 관련 쪽이 가격을 또 커피 가격을 실제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영향을 줄 건데 최근에 이마트의 온오프 라인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1, 2월 합산만 보더라도 할인점 기존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마트 기존점은 3.1% 정도 성장했고요. 습닷컴 같은 경우도 21% 성장했는데 최근에 온라인 전체 시장은 1분기가 13.5%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 성장 대비 이제 초과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과거 이마트의 주가 하락 이유 하나가 이제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관련된 채널의 객수 하락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에서 점유율 하락에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온라인 침투율이 38.5%나 이제 올라갈 거로 보면서 전년비 한 2.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또한 이제 스타크 같은 경우도 이제 유료 멤버십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차별했던 멤버십이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뭐 객수 증가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 내 점유율 증가와 장기적인 뭐 프로모션 비용 집행 관련해서 효율화된다는 점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올해 실적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이마트가 한 8배 언더 정도로 거래가 현재 되고 있는 주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 부분도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니 그 스타벅스가 이마트 거예요? 신세계 거예요? 이마트 그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이제 인수를 했죠. 아, 네, 완전히 이마트 거 100% 이마트 스타벅스 네. 매각했어요. 아 네. 그래요? 갑자기였다가 네. 지분을 다 전량 인수했어요.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를 한 거예요. 네,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전체를 인수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 예, 이마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네. 이제 이익으로 이제 같이 잡히는 거죠. 아,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세계 거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알고 이마트 거군요 이게. 네, 네, 이마트 대열로 치면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마트 거면 저 정용진 맞나요? 그분이?
이마트가 네네. 이제 정용진 부회장 네. 그렇죠. 이심이도 많고 동생분이 이제 백화점 쪽으로 하시고 정유경 씨가 그분이 아마 네. 저 신세계 쪽이고 뭐 이마트 그래서 아무튼 말 나왔으니까 주가 엄청 네. 급등했는데 네. 이제 의무 휴업을 이제 없앨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 차기 정부에서 네네네 그것 때문에 오늘 이마트 로쇼 이런 거 막 주가 급등했는데 그 나올 때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 뭐 정치적인 이슈여가지고 좀 언급하기는 그렇긴 한데 네. 네. 너무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아. 비슷한 게 이제 아까 음식료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SPC 삼립이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 포켓몬빵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진짜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주가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근데 보면은 또 기관 외국인들이 샀어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7만 원에서는 뭐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올해 네. 한 800억 정도 이익을 낸다고 하니까 회사가 7천억 정도는 뭐 들이댈 만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거의 8천억이 넘어갔어요. 8천억?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네네. 최근에 올라가지고 한 20%. 근데 이제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체 이제 베이커리 매출이 한 7천억 됩니다. 이제 SPC 삼립이요. 네. 3조 정도 하는 회사인데 호빵이 제일 많아요. 호빵이 10% 넘고 호빵에서 호빵? 돈 다 버는 거거든요. 편의점에서 파는 호빵 있잖아요. 그걸로 돈 다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4분기 겨울에 숫자가 좋아요. 삼립이 언제나. 아, 진짜. 네. 그리고 식빵이 한 500억 600억 되고 햄버거 빵이 엄청 커요. 또 햄버거 빵을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요새 햄버거 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납품하지 이 포켓몬 빵 자체는 캐파가 얼마 안 됩니다. 아니, 호빵이 그렇게 잘 팔려요? 네, 호빵은 겨울에 아직도 많이들 드시고 이게 결정적인 게 이게 마진이 MS 자체도 높고 마진이 몇 프로냐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마진 두 자로 씁니다. 호빵이? 네네. 이걸로 돈 다 버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 음식료가 한 단일 식품으로 마진 두 자로 써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만큼 호빵이 약간 이제 회사가 전략 상품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점 호빵 살 때 지금 하나에 한 천 얼마 해요? 1,500원?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럼 이 마진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호빵 사 드시면은 삼립에 되게 좋은 거고 아무튼 그 다음에 햄버거 식빵이거든요. 이 포켓몬 빵 그 미칩니다. 그 몇백억 안 돼요. 네, 이거 만약에 이게 한 200억 된다고 해도 네. 실제 마진 이게 뭐 10% 해도 20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화제는 많이 되지만. 네,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아 이렇게 히트를 한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약간은 아. 무형의 어떤 밸류는 더 줄 수 있지만, 약간 이제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 음식료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호빵은 그 예전에 그 야채 호빵을 전 참 좋아했습니다. 약간 피자빵 맛 난 피자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채 약간 그 카레 맛 좀 나고 네. 예, 그거 참 맛있게 먹었던 게 그 야채랑 카레랑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추가로 네. 추가되죠. 아 그래. 네. 그리고 호빵의 종류가 엄청 밑에 많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아 네. 밑에 종이 벗겨 먹는 거 말고 호빵에 맨 가에 쪽에 맨질맨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뜯어 먹는 거. 고르게 뜯어 먹는 거. 벗겨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예, 삼립 SPC. 근데 뭐 빵 종류하면 예전에 뭐 국진이 빵도 있었고. 국진이 빵은 전 안 먹어. 예,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성공한 것들은 니즈 빵이라고 있어요. 네네. 니즈? 예. 아, 우리 저 걸그룹 니즈. 예, 걸그룹 니즈를 그 일본에서 니즈 빵이라고 있는데 완전 초대박이 나셨고. 네네네. 그래서 국진이 빵 이후로. 어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빵을 만들었는데 초대박 난 게 니즈 빵이 최근 들어서 작년이었나요? 일본에서 초대박이 났었습니다. 네네네. 아 하여튼 뭐 호빵 굉장히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겨울에 그래서 더 네. 매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겨울에 한테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은 겁니다. 아주 몰랐던 정보입니다. 네네. 오늘 이제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게 사실 잘 움직이는 주식들이 아닌데 이게 오늘 이제 눈에 띄게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장세가를 잘 계속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섹터들이 바닥에 있는 애들은 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오릅니다. 다 오르는데 그 다음에 이유가 붙고 오르는데 그 다음에 이유가 붙고 그 이유를 보고 쫓아가면 또 단기로 물리고 지겨워서 손절하면 다시 반등하고 이게 계속 순환 도는 패턴들이거든요. 당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건설이니 원전이니 신정부의 정책주라고 불렸던 애들이 뭐 계속 치고 나가지고 올라가다가 올라간 거는 또 이번 잠깐 쉬어가고 빠졌던 거는 반등치고 하는 계속 그 좁은 폭으로 계속 순환을 하는 장세라서 이럴 때는 차라리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너무 이 시세 하나하나에 휘둘리시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에 좀 진득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조금 매매를 줄이고 그냥 들고 가고 한 1, 2주 조금 더 진득하게 가지고 가보는 것도 네. 계좌 수익률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시장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그
저 건설 관련해서 시멘트 레미콘 이쪽도 괜찮았습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시멘트 업계 재고량 급감이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뭐 아시다시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멘트 생산업체들의 재고량이 바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유연탄 가격의 뭐 급등세 속에서 결국 비용 부담 때문에 생산 차질로 이루어지고 재고량은 뭐 급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 CN이라든지 한일 아시아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의 총 재고량이 대략 하루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까지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뭐 시멘트 공급 대란 예고 때문에 뭐 결국은 일부 업체가 출하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조금 분석을 해보면 뭐 국내 시멘트 업체의 러시아산 유연탄 의존도가 약 75%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한 25% 정도는 호주에서 이제 들고 오는데 뭐 전쟁 사태 때문에 장기화되면 결국 유연탄 가격의 추가 급등은 뭐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지난해 평균 톤당 85달러 수준에서 현재 톤당 200달러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뭐 지난해까지는 옵션 계약이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다소 이제 마진 방어가 됐지만은 네.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마진 압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멘트 업종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오히려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생산 원가 중에 유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적으로 30% 수준이니까 마진 압박을 결국 받는 것이 상반기에는 네네. 다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회사별 시멘트 1톤당 유연탄 투입 단가가 평균 11,000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년 국제 유연탄 현물 가격이 톤당 95달러, 최근에 상반기 국제 유연탄 가격이 톤당 20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관세청 기준 평균 수입 단가 톤당 154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시멘트 1톤당 평균 유연탄 투입 단가가 18,000원까지 추정이 되니까 아까 제가 작년 기준으로 평균 1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연탄 평균 투입 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멘트 업체들이 지금 1월 달에 고시 가격을 톤당 78,800원에서 93,000원으로 18% 상향 조정했는데 실제 뭐 업체별 계약 단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가 전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 건지 확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당장 유연탄이 현재 가격만의 이슈보다는 이제 공급 차질에 따른 시멘트 생산 차질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멘트 공급 부족에 따른 판가 전이가 하반기에 비교적 용이하게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미리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마진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적 이제 컨센서스에 지금 반영이 이미 되고 있는 상반기 내는 되고 있고요. 여타 이제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대란 때문에 감입 구간인데 아마 최근에 뭐 착공 사이클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건축에 대한 확대, 물량 확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 우위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 전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인 업종이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본다면은 캐파 기준 단순 PBR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아시아 시멘트가 좀 더 높다는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네. 한일 시멘트 캐파가 아시아 시멘트 대비 16.5% 높지만 밸류에이션이 뭐 40%인데 괴리가 벌어져 있다 이건데요. 제가 마지막 도표 하나 보여주시면 뭐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나 뭐 주택 착공 추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시멘트 캐파와 PBR 비교가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 저렇게 PBR 기준 뭐 여러 가지 캐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시멘트 업종은 이런 센티가 반영되면서 일단 가격 전가 또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판가 전이가 정말 되느냐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이미 그걸 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투입 단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익단이 오히려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업종들 뭐 테마들 짚어주신 거 보니까 막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거래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아닌 테마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요럴 때 또 오르는 테마들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